지난 슬날부터 코딩을 진행을 했었죠. 지난 슬날 전후로 해서 슬날 특선으로 진행을 했던 코딩 이제 ABC 뱅크였잖아요. ABC 뱅크였고 그리고 이어서 ABC 마켓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딩한 지가 거의 한 20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0일 가까이 됐는데 첫 번째 성과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과는 일단 세계 세무와 회계 그리고 금융산업 자동화는 1달러 완성을 했습니다. 안 믿기겠지만 믿기지 않겠지만은 세무 회계 금융산업 자동화는 완성을 했어요. 이 시스템은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시연을 했었죠. 근데 조금 더 가시적으로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아마 다음 주 초나 이번 주 말에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시연. 지난번에 어떤 시연한 거는 개발자용 시연이었죠. 개발자들만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시연이었는데 다음번에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시연을 할 거예요. 기술시연. 그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ABC 시스템과 기존의 은행, 기존 은행 대 ABC 시스템, ABC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기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은행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앙은행도 있고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도 있고 이금융도 있고 뭐 보험도 있고 증권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잖아요. 요것들이 우리 이제 금융산업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근데 요것들과 ABC 우리가 코딩한 ABC 뱅크의 차이점 장점, ABC 뱅크의 장점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죠. ABC 뱅크 일단 직원과 자산이 없죠. 그래서 직원도 없고 자산도 없고 그리고 모든 은행 업무, 은행 업무가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예. 직원 자산 없이 모든 종류의 은행, 모든 종류 예금과 적금과 뭐 기타 등등 모든 종류의 은행 업무를 실시간으로 수행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국경의 제약이 없이 국경 제약 없이 세계 일단 193개국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성됐어요. 이용 가능한 형태.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요건 아마 다음 주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더 올라갑니다. 그 에피소드를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193개국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코드로서 코드를 봐야 돼. 개발자들은 코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형태이고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세 번째는 대출 이자는 낮고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낮고 그리고 예금 이자는 높고 이자는 높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ABC 뱅크는 기존에 이러한 중앙은행, 발권은행이라고 얘기하죠. 중앙 혹은 발권은행의 역할도 대신할 수가 있고 은행. 시중은행의 역할도 대신할 수가 있고 특수은행도 있죠. 특수은행 중소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의 역할도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코드는 대단히 단순해요. 뭐 단순합니다. 단순한 코드인데 요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했고 그렇게 동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타 테스트 필드 테스트도 곧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무 회계 분야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회계 분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약 2만 5천 명의 회계사와 그리고 기업의 어떤 재무 회계 경리 직원 그래서 대략 20만 명 정도가 이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과 우리 ABC를 비교를 해서 대 ABC ABC의 장점이 뭔지 그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ABC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째 이걸 ABC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하죠. ABCFS입니다. 의 경우 첫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게 실시간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 발생이면은 그 즉시 모든 그걸 붕괴라고 그래요. 붕괴가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붕괴. 그 손익계산서에서 모든 붕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세무 회계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 보통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 레저를 기록, 레저에 기록을 해요. 레저, 레저에 기록을 하고 그것을 손익계산서에 옮기고 손익계산서 내용을 분기별로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라고 이해합니다. 대차대조표 옮기고 다시 지분표, 지분표를 Retained Earnings Statement라고 표현합니다. RES입니다. 이렇게 하고 남의 공시, 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공시, Publication 요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것을 3개월에 대기업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3개월, 그리고 뭐 중견기업은 6개월,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들은 1년 단위로 진행을 하죠. 1년에 한 번 진행하는데 ABC는 실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요 전체 과정이 1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0.1초 만에 끝나요. 이 과정들이 그것이 장점일 수가 있고, 두 번째 장점은 뭐가 있나요? 분식이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분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허위 자료는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걸 스트럭처 구조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감사가 불필요하죠. 감사 불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무료 프리 은행 계정을 가지면은 자동으로 제공하겠도록 그렇습니다. 했으니 세 번째 이제 세무 관련해서도 우리 ABC의 장점, 세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1만 5천 명의 세무사 그리고 직원들, 관련 직원 합해가지고 대략 10만 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 분야와 세무 분야 합쳐서 한 30만 명 정도가 여기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ABC 텍스의 경우, 이것도 장점이 기존의 세무사 기반에 비해서 우리 ABC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가장 큰 장점, 단 1원의 세금도 더 내거나 덜 낼 수 없는 시스템, 없는 구조. 원천적으로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왜냐니까 모든 세금은 장부를 기초로 개선이 돼요. 근데 이 장부 자체가 원천적으로 분식될 수 없는 장부예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 알고리즘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역시도 단 1원도 더 내거나 덜 낼 수가 없는 구조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부가 세율을 결정하고 있죠. 정부가 세율을 결정하면 그 즉시 실시간으로 과세되고 징수. 이 과정이 0.1초 이내에 끝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 세금도 보통 기업들이 뭐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도별로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소득세도 신고하고 원천징수도 뭐 매달 월급에서 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0.1초 이내에 모든 세금의 납부와 과세와 징수가 끝난다는, 마찬가지 얘도 프리, 은행 계정을 가지는 경우 프리하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회계사든 세무사든 관세사든 어떤 직업이라든가 산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직업이나 산업은 어떤 사회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죠. 그죠? 산업 뭐 직업 및 직업 어떤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예요. 이런 기술적 장치는 되게 역사를 통해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죠. 역사의 산물입니다. 산물이고, 또 역사가 나아감으로 따라 진보함에 따라서 새로운 장치, 새로운 수요를, 또 동일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한 측면에서 ABC가 ABC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어떤 산업, 금융산업이라고 할까요? 금융산업과 어떤 일련의 직군, 직업군이죠. 직업군이라고 하는 일하는 기술적 장치. 이것도 다 기술적 장치예요.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다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 장치보다 적어도 20년 이상 선진적 기술이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코딩을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중요한, 그러니까 요런 이렇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어떤 경우에도 위조나 변조나 혹은 허위가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관건이죠. 그거 관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렇게 했었죠. 트랜잭션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허위가 기록될 수 없는 장치, 그게 데이터베이스 분야, DB로서 그 알고리즘을 구성했어요. 그 DB 알고리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이걸 통해서 절대로 허위는 기록될 수 없도록, 사지 않은 물건을 샀다고 하거나 팔지 않은 물건을 팔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기술적,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킹을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기록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위조나 변조나 수정이 될수 없는 장치. 그게 수풀과 한수풀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고, 기록된 것은 위변조될 수 없는. 그죠? 이두 가지. 트랜잭션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빠진 부분도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하니까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 부분을 뺐어요. 이 부분에다 있다가 프라이빗과 퍼블릭 키를 다시 또 추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안전장치가 가동되는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허위를 기록할 수 없는 장치. 그죠? 두 번째, 오픈에시를 통해서 기록된 사실을 위변조할 수 없도록 만든 장치가 있고, 세 번째는 블록체인에서 쓰는 프라이빗 퍼블릭 키. 그죠? 암호화 키죠. 암호 키.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본인 인정. 본인이 아니면은 거래를 할수 없는 장치. 요세 가지 장치가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눈에 보이는 뭔가 데이터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데이터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뭔가 업데이트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그죠?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알고리즘, 세 가지 알고리즘이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 아니면 기록될 수 없는 장치, 기록될 수 없는 장치. 요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니까 그거예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스테이트. 두 번째는 기록된 것은 결코 기록된 것은 기록은 위변조, 삭제, 수정 삭제가 불가능한 장치. 이 장치는 오픈해시라고 하는 수풀과 한수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알고리즘. 수풀 그리고 한수풀 두 가지로 구성됐어요. 세 번째는 본인이 아니면은 절대로 아니면 거래 당사자가 될수 없는 장치입니다. 될수 없는 장치. 요거는 블록체인의 프라이빗 키와 블록체인 똑같아요. 체인의 프라이빗. 요새 강좌도 한번 녹화를 한 적이 있었죠. 퍼블릭 키 알고리즘. 그래서 요 부분 아직까지 빼뒀는데 요걸 왜 뺐는지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요거는 최종 마지막으로 웹 유저 인터페이스 할때웹 UI 구성할 때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설날 때 시작했던 코딩 설날 특선, 설날 특선에 어떤 재밌었죠. 설날 특선부터 해서 대략 한 20일 정도 코딩을 했고, 20일 내에서 첫 번째 결과가 금융산업과 그리고 회계 세무 라고 하는 이세 가지 기술적 장치, 사회적 장치죠. 라는 세 가지 사회적 장치의 완성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러한 장치, 이 금융과 회계와 세무, 요 장치를 구성함으로 해서 앞으로 다른 분야들, 전혀 지금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분야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토대가 구성됐다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또 다른 분야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 우리 사회의 재반 인프라라든가 혹은 산업 또는 업종 또는 직군, 각각의 자동화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어쩌면 4월 달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그런 다음에 강좌 녹화를 또 다시 연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